저한테 정말 제2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가게 되면 춘천에서 살고 싶은 이유들이 몇 개 있어요.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골이 그냥 먼저 하나 우리 스탠드 하나 줄까? 트루리아 명문의 역사도 볼 수가 있고 돌아가기 전날에 북경 외국어 대학교 정문 앞에서 지금 매우 엄마 연예홍보대사 알베르토 몬디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춘천을 국내외에 알려 춘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그 춘천의 사위 알베르토 몬디 날씨를 우리 춘천으로 모셔왔습니다. 입춘대기라고 들어봤습니까? 봄에 들어오면 저 대기 큰 행복한 좋은 일들 정확하네. 그게 무슨 뜻인가요? 춘천에 오면 춘천에 오면 대기를 한다 이런 뜻이야. 정확하네요. 예, 입춘대기. 그래서 춘천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에서도 승승장구 하고 춘천 홍보도 많이 해줄 것 같아요. 아주 행복한 만남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이재순 시청님께 그리고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 이런 자리 기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영광입니다. 완벽한 워라밸이 되신 것 같아요.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지만 자격을 지킬 수가 있고 문화 생활 아 이렇게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적인 곳이다. 아, 저도 뭐 데이트 많이 했죠. 그래서 사실 춘천시 저한테 정말 제2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알베르토 몬디가 점심 드시고 인터뷰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 시프렌즈도 한번 왔습니다. 저희를 만나줄지 자 가보겠습니다. 네, 여기가 귀중한 공연인데요. 이번 춘천시 홍보대사로 입주하신 알베르토 몬디를 모십니다.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아주 길게 부탁드려요. 아, 길게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제 이탈리아에서 왔고요. 네, 84년생이고 강원대학교 출신이고 네, 이름은 알베르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반 춘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무래도 네. 한국에 온 지 13년 되는데 네. 러시아에서 배 타고 강원도로 들어왔어요. 속초 오자마자 바로 버스 타고 춘천으로 왔어요. 석사과정도 여기 강원대학교에서 했어요. 그리고 처갓집도 춘천이에요. 저 결혼을 했는데 아내분이 이제 춘천 사니까 이제 지금 자모님 자녀분께서 다 여기 사시고 또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제 강원 FC 경기도 자주 보러 가고 네, 이제 보통 모자 쓰고 몰래 가서 축구 보고 응원하고 그렇게 또 많이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역시 저 이제 딱갈비 만드는 방송도 몇 번 해봤고 이탈리아 가서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도 딱갈비도 해주고 요리해주고 춘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춘천 시쪽에서 왜 연락 안 해주시지? 계속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광입니다. 아닙니다. 춘천에는 정말 뭐라고 하죠? 고향 같은 느낌이죠. 외국 쪽에 이탈리아 쪽에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도시죠.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주변 환경 아름답잖아요. 네. 근데 주변 환경을 그래도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일단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아마 2009년이나 2010년에 여기 월드레이저 대회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송암 스포츠타운에서
전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와가지고 뭐 패러글라이딩, 암벽 등반, 수상 스포츠 그거 보고 아 정말 춘천시가 이런 레이저 문화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이만한 시설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스포츠 문화를 중요시하는 거 춘천시 쪽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런만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. 향후에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원래 춘천을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을 하니까 많은 분들한테 소개했었어요. 사실은 뭐 외국인 친구라든지 한국인 친구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도 얘기만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좋아해서 했었는데 지금 또 홍보대사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도움도 받으면서 좀 더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홍보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는 당연히 이제 주신 관심과 사랑을 보답하겠습니다. 알대사님 인터뷰 잘 들어봤습니다. 네. 앞으로 많은 활약 저희가 이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키브랜스 파이팅! 최고!